지금까지는 방정식의 루트를 찾는 그런 문제만 해봤었는데, 비슷한 문제인 미니마이제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미니마이제이션이라기보다는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마이제이션과 맥시마이제이션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 글로벌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서는 로컬 미니멈을 찾는 그 방법을 다룹니다. 로컬 미니멈이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지점이죠. 아래로 볼록한 지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중에 제일 낮은 게 글로벌 미니멈일 텐데 그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구간이나 어떤 값을 정해서 시작을 했을 때 그것에서 가장 가까운 찾을 수 있는 로컬 미니멈을 찾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사이파이에 미니마이제이션 루틴들이 많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미니마이즈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이파이 밑에 옵티마이즈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링크를 달아놨는데 여기에 가보면 매뉴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미니마이즈하고 미니마이즈 스칼라를 쓸 수가 있습니다. 미니마이즈 스칼라는 스칼라 펑션에 대한 거고, 하나의 그 x만 받아들이는 그런 함수죠. 이 다변수 함수의 경우는 이 위에 미니마이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칼라 펑션도 스칼라 펑션이죠. 자, 미니마이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포함을 하는데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메소드라는 옵션으로부터 옵션을 정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넬더 미드, 뭐 컨주겟 그레디언트, BFGS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넬더 미드는 특히나 그레디언트가 필요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 미니마이즈 스칼라는 브렌트 알고리즘, 뭐 바운디드 서치, 그다음에 골든 레이쇼로 자르는 거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요. 역시나 브렌트 알고리즘을 가장 대중적으로 쓴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예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감을 잡아 보도록 하죠. 자, 사이파이에서 이 옵티마이즈를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이파이.옵티마이즈에서 임포트해서 펑션 네임을 가꿀 수도 있지만 이 옵티마이즈 패키지 자체를 여기서는 임포트를 했습니다. From SciPy import optimize as OPT. 이런 식의 문법은 아마 지금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패키지 자체, 서브 패키지 자체를 OPT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x4승 더하기 뭐 등등등 이런 함수를 우리가 fx로 정의를 했어요. 해서 그리면 대략 이렇게 되죠. 여기서의 미니멈은 여기겠죠. 로컬 미니멈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루트 파인딩 문제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퍼스트 오더 디리버티브가 0이 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f' x가 0이 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역시 루트 파인딩 문제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들어가는 알고리즘도 거의 비슷해요. 브렌트 알고리즘. 자, 이 경우에 한번 찾아봐라. 미니마이즈 스칼라 F하고 브렌트 알고리즘을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5 정도에서 하나를 찾아요. 자, 근데 이 방법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로컬 미니멈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바운드를 정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반드시 그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해서 메소드를 바운디드로 하고 바운드를 0에서 6으로 잡으면 0에서 6 사이에 있는 로컬 미니멈을 찾으라니까 이거를 찾게 돼 있습니다. 해서 역시 앞에서 봤던 루트 파인딩과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어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위치를 찾는 그런 값을 찾는 문제에서도 대략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어느쯤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출발해서 답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볼 예는 앞에서 봤던 그 1차원 미니마이제이션이 아니라 이제 2차원에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예인데, 로젠브룩 펑션이라는 함수를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런 종류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되게 많이 쓰는 함수고요. 원래 n 디멘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 디멘전만 할 겁니다. 그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패키지 밑에 미니마이즈 펑션 임포트 할 거고, 그리고 이 로젠브룩 패키지가 펑션이 함수로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펑션의 디리버티브 해시안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할 거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에 네 줄은 그리드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루틴이에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100개, 그 다음에 y도 역시 100개 해서 100x100 그리드를 이 메쉬 그리드로 만드는 거고, 그럼 x, y 각각이 이제 100x100이 되겠죠. 그거를 펼쳐 가지고 이거를 버티컬 스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x, y가 G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x, y를 각 x, y에 대해서 이제 로젠 펑션을 콜을 해서 G를 쓰게 되고요. 그걸 리쉐입을 하면 이제 100x100 어레이 형태의 x, y에 해당하는 Z값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리포터 펑션은 여기서 보면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미니마이제이션을 위한 겁니다.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가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펑션이에요. 글로벌 키워드는 이 리포터 펑션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제 바깥의 걸 건드릴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는 거죠. 바깥에 있는 ps를 불러와서 그 ps에다가 주어진 p를 업데이트를 하라, 어펜드를 하라 라는 겁니다. 자, 스타팅 포인트는 여기 x0 해서 원소 두 개짜리 어레이로 주고요. 그때 ps는 이제 제일 첫 그 포인트만 갖고 리스트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미니마이즈, 다음에 나오는 미니마이즈가 본격적으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이니셜 포인트, 그리고 미니마이저 함수, 그 다음에 메소드를 설정을 합니다. 이 넬더 미드는 그 그레디언트가 필요 없어요. 함수값만 갖고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콜백이라는 옵션에 아까 봤던 그 리포터 펑션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부를 때마다, 로젠 함수를 부를 때마다 거기에 그 함수를 부르게 한 x값이 콜백이 돼서 리포터에 저장이 되죠. 저장을 하는 게 이 ps 어레이고요. 이걸 numpy 어레이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의 그 로젠 함수, 로젠 브룩 함수 위에다가 트라젝토리를 플러스를 할 때 쓰게 되죠. 이게 x, y가 될 테니까요. 이 앞에서 봤던 이제 서플롯이나 컨투어 이걸 참고를 해서 이걸 살펴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그렸는지.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니마이제이션 루틴입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넬더 미드고, 여러분이 이것도 바꿔가면서 어떻게 작동을 하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넬더 미드로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등고선이죠. 등고선에서 점점 이제 낮은 방향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거고, 실제 함수값을 보면 쭉쭉쭉 해서 10에 마이너스 8승까지 떨어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니셜 포인트를 약간 바꿔 보면 점삼 이렇게 트라젝토리가 조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시작을 한다면
0,0을 써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볼로 붙여놓고 이제 BFGS로 한번 방법을 바꿔보죠. 이제 트라젝토리가 달라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건주깃 그레디언트를 쓴다면 이것도 블록을 해야 되고 뉴턴 건주깃 그레디언트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걸 아까처럼 플러스 4로 고치면 이렇게 될 거고 언뜻 보기에 이 뉴턴 CG가 넬더 미드보다 훨씬 더 빨리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사실이긴 한데 이 뉴턴 CG의 단점은 자코비안도 필요하고 헤시안도 필요해요. 그래서 디리버티브를 알 수 있는 경우 더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만약에 펑션만 이밸류에이트를 해야 된다면 넬더 미드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변수의 경우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파이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 미니마이즈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몇 개를 살펴보죠. 그 브렌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냥 싱글 베리어블이 들어가는 그 스칼라 펑션 같은 경우 대략 네 포인트를 찍는다면 이런 식으로 네 포인트를 찍는다면 미니멈이 어디 있는지 아마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가정은 여기에 하나의 로컬 미니멈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이 이렇게 찍혔다면 아마도 어디 있겠어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 뭐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되면 하나의 로컬 미니멈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로컬 미니멈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얘보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하나의 로컬 미니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구간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네 개의 점을 이 함수값을 보고 대략 게스를 한 다음에 또 요 세 개를 가지고 점을 하나 더 찍어서 네 개로 만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개를 고르고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로우 다운 해나가면 영역을 좁혀져 나가면서 서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골든 레이쇼 서치예요. 이게 왜 골든 레이쇼냐? 다음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네 점을 잡는 방법은 이 시메트릭 그리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시메트릭 그리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끝점이 x1, x4인데 x2하고 x3를 이 조건에 맞춰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1이랑 x2 사이의 거리랑 x4랑 x3 사이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2랑 4, 1이랑 3도 같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그림처럼 x2랑 x3랑 x4 요 사이 어딘가 미니멈이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포인트 하나를 더 잡아서 4개로 또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드 하나 잡아서 또 4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메트릭 그리드를 항상 유지하면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골든 레이셔 서치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렇게 시메트릭 그리드를 유지를 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이 비율이 골든 레이쇼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 x
전체 거리대의 거리의 비율을 z라고 한번 놔 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거리대 2, 4.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4는 두 구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1에서 3 더하기 3에서 4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1에서 3는 보니까 아까 봤던 2에서 4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에서 4 더하기 3에서 4 이렇게 해도 됩니다. 2에서 4는 밑에 있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서 플러스 1이 되고 3에서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그래서 G라는 어떤 레이쇼가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적힐 수가 있죠. 시메트릭 그리드니까. 자, 이걸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점 하나를 여기 찍었어요. 그러면 이 레이쇼도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1 빼기 4랑 2 빼기 4 전체 대이 2에서 4까지 이 레이쇼가 유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프라임 코디네이트인데, 이 프라임 코디네이트랑 겹치는 게 2, 3, 4죠. 그걸 갖고 와서 보면 이렇게 적힐 수가 있겠죠. 새로운 x1 프라임이 원래의 x2랑 같고, 그렇죠? x4가 되고 프라임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x2는 x3가 되고, 그렇죠?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적힐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x3는 포함하지 않고 레이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x2랑 x4의 거리를 안다면 x1으로부터 뭐 당연히 x3 프라임은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두 개의 이퀘이션을 가지고 소거를 해서 적절히 소거를 해서 g에 관한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보면 이제 다 날아감을 알 수가 있죠. 이게 1 over z가 되니까. 그래서 z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레이쇼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레이쇼가 일단 결정이 되면 x3 프라임을 찍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렇죠? 이 레이쇼나 이 레이쇼나 똑같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좁혀 나가는 게 골든 레이쇼 서치고, 시메트릭을 유지를 하려면 이 비율이 골든 레이쇼를 만족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결론입니다. 자,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이 골든 레이쇼 서치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물리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포텐셜이죠. 그죠? 이거는 r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거고, 이건 r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익스포넨셜 파트가 줄어듦에 따라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런 함수가 되고 미니멈이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그때 미니멈 포인트를 구해보라는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이 골든 레이쇼 서치를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해보고 다음을 넘어가서 답을 보도록 합니다. 자, 다 했으면 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시그마는 귀찮아서 1로 놨고요. 우리가 원하는 에큐러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골든 레이쇼를 정했고, 그렇죠? F는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심플하게 그냥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1이랑 X4를 적절히 골랐고요. 0.1하고 1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X2하고 X3를 이 골든 레이쇼를 사용해서 분할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함수를 이밸류에이트를 해가지고 F1, F2, F3, F4를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을 보고 F1, F2, F3, F4의 상대적인 그 크기를 보고 어디에 미니멈이 있을까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에 따라서 이 if 문이 적힌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적힌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고 골든 레이쇼 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아보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상당히 크루드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빠르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물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나 더 좋은 방법들이 좀 더 타임 컨슈밍하지만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BFGS는 빠르고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이거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다른 책을 받아서 찾아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도 많이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자, 우리가 여기서 목표하는 거는 어떤 컨벡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자,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그 퍼스트 오더 디리버티브의 제로를 찾는 것과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디리버티브가 0이 되는 그런 x를 찾는 것과 같은 문제죠. 컨벡스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고, 이런 그레디언트가 0이 된 지점이라면 바로 이게 미니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퀘이전은 어떻게 푸느냐? 뭐 간단히 뉴턴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뉴턴 방법에서 아까는 fx는 0을 풀었고, 지금은 f'x는 0을 푸니까 프라임을 하나씩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점에서 출발해서 이 그레디언트 함수를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이죠. 이걸 좀 더 크루드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2계도 함수 세컨오더 디리버티브를 그냥 어떤 값으로 놔버려도 사실은 돼요. 이게 머신러닝에 가면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책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러닝 레이트라고 이 부분을 알파로 놔버리고 알파를 조절을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가우스 뉴턴 방법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이제 알파로 놓고 쓰는 경우고요. 그래서 알파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서 이제 2계도 함수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세컨 오더 디리버티브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점점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거의 멀티 디멘전의 버전입니다. 이 멀티 디멘전의 버전이니까 당연히 이제 퍼스트 오더 디리버티브는 그레디언트가 되어야 될 거고, 알파는 어떤 방향 벡터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알파를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미니멈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건 그냥 그 사이파이 안에 있는 함수를 쓰는 방법만 설명을 할 건데, 이 커브 피팅 하는 그런 예입니다. 커브 피팅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고요. 이 이론을 설명을 하자면 꽤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에러를 특히나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커브 피팅하는 가장 단순한 그 펑션만 어떻게 쓰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XY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섞어서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그걸 사인 함수로서 피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사이파이 밑에 옵티마이즈 밑에 이 커브핏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써서 피팅을 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델은 사인 함수예요. 여기에 파라미터가 A, B가 들어가고요. A하고 B를 피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펑션, 커브핏 다음에 테스트 펑션이 되고, 실제 데이터가 그 다음에 X하고 Y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게스예요. A하고 B의 이니셜 게스가 뭐냐? 2,2로 이제 이니셜 게스를 하고,
그리고 이 점과 이 함수가 모델 함수가 최적의 그 거리를 갖도록 그러니까 거리를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죠. 거리를 디파인 한 다음에 미니마이즈를 하는 그런 함수가 커피시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나 너니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커피시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이게 다 한 다음에 리턴 값을 두 개를 가지게 돼 뱉어주게 되는데 하나는 파람수고요. 파람수는 뭐냐? 파람수는 최종 피팅 결과예요. A하고 B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파람수 코베리언스. 여기는 이 피팅하고 관련된 소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에러를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해서 요 이그젬플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쓰는 거다 정도만 감을 잡도록 하세요.